파일로 체크를 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서 모두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드렸을 때에 어두워 RGB로 불러졌나, sRGB로 불러졌나를 확인하시고, sRGB로 불러졌다 그러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에 된 페이퍼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설정하는 것이 나와 있겠지만은 바꾸는 방법을 여기서 그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딧에 들어가면요. 메뉴에서 에딧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컬러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컬러 세팅. 그래서 컬러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러한 창이 뜨시면 맨 위에 어도브 RGB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포토샵을 하시게 되면 이걸 설정을 안 해놨다면 sRGB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도비 RGB로 바꿔주는데요. 첫 번째 RGB로 되어 있는 메뉴를 열으셔서 쭉 내려다보시면 이렇게 어도브 RGB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MYK는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레이 감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마 2.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감마 2.2는 뭐냐? 모니터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감마 값입니다. 그 감마 값이 보통 일반적인 데스크탑 모니터는 전부 다 감마 2.2의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감마 2.2로 바꿔주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킨토시는 2.0입니다. 맥킨토시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2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컬러 매니지먼트를 보시게 되면 RG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바꿔주는데요. 안 바꿔줘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자동으로 바뀌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에 나는 RGB로 바꿔주겠다 하는 것을 세개 중에서 하나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개 중에서. 그래서 Convert to Working RGB 불러올 때에 알아서 바꿔줘라 해주고요. 밑에 체크해 주는 거 있는데 그러면 너는 바꿔줄 때에 질문답으로 와라 하고서 체크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건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그대로 다 해제된 상태에서 세 가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가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요세 가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도브 RGB로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에 프로파일이 바뀌어서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sRGB는 뭐고 어도비 RGB는 뭔지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죠? 혹시 sRGB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시는 부분만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sRGB는 그럼 뭔데 왜 sRGB로 작업하다 어도비 RGB로 작업해라 뭐 이래 막 헷갈리잖아요. 간단합니다. sRGB는 성격상 모니터나 광학적인 디지털적인 것으로 보는 용으로 만들어진 게 sRGB입니다. 그리고 어도브 RGB는 출력물입니다. 결과물. 근데 우리는 사진을 하는 사람은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모니터에서만 보는 걸로만 한다면 sRGB 작업하셔도 돼요. 그러나 출력물, 결과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도브 RGB로 작업을 하시고 모니터 상이나 이런 그 보기용으로 디지털적으로 보기용으로 기기들은 많이 있죠. 꼭 모니 다니더라도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따로 작게 저장할 때 s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만큼은 어도브 RGB로 해라. 색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꼭 어도브 RGB로 작업을 하시고 보기용으로 따로
sRGB로 저장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세팅을 꼭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가 지금 버전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제가 보는 거고 버전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 거기서 보시면 이 리샘플이라는 데를 보시면 여러 몇 가지가 이렇게 그 기능이 있는데 오토매틱이라고 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냥 오토매틱에 놓으시면 되는데요. 버전이 그 6 내지는 그냥 CC 같은 경우에 비큐빅 오토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매틱이 아니고 비큐빅으로 되어 있으면 비큐빅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오토매틱으로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확인만 하고 이미지 사이즈에 관련된 설명만 좀 드린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되는데 너무 용량이 크면 크다고 좋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내가 결과물이 어떠한 사이즈로 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용량도 이 작업하는 데서 용량이 적어서 빨리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많은 용량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사이즈는 참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00 픽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500 확인을 하시고요. 네, 나름 선생님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했을 때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거는 2500 픽셀에 해당되게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하실 때. 물론 더 크게 해도 다른 사양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는데 2500 픽셀로 하게 되면 현재 페이퍼대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그랬죠. 선생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건 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따로 이야기 놓는 게 있나요? 그냥 저장하라고 나와 있죠? 페이퍼에. 예.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탕 화면에다가 해놓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으로 할 때 확장자는 뭐라 그랬죠? PSD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쟤는 지금 JPG로 해놨단 말이죠. 그럼 잘못한 거죠. 바로 저장을 했더니 PSD가 안 되고 JPG로 저장했어요. 그쵸? 근데 어떠한 선생님들은 그렇게 저장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파일 형식을 바꿔줘야 되죠? 그럼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어디서 바꿔줘요? 파일에 Save As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Save As로 들어가셔서 파일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PSD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SD는 어도비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파일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고 이 파일 형식은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씨, 최씨, 이씨 뭐 이렇게요. 예. 그러면 PSD로 저장하는 거와 JPG와 저장하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요걸 좀 아셔야 돼요, 또. 그래야 아 내가 그 PSD로 저장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거니까요. PSD는 어도비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죠. 그럼 어도비에서 만들어 놨을 때에는 포토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퀄리티 높게끔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PSD라 이런 거죠. PSD는 이 오른쪽에 보면 하나의 백그라운드지만 작업하다 보면 레이어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러와도 똑같이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JPG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되어서 하나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했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JPG로 저장할 때에는 PSD로 먼저
다 끝난 다음에 PSD로 저장하고 JPG로 따로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 JPG와 PSD에서 말씀을 드린대요. JPG는 무슨 형식이라 그러죠? 압축입니다. 맞습니다.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압축이 될 때에서 약 100메가짜리가 몇 메가 정도로 줄어들까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한 10메가가 되면 한 1. 몇 메가 이렇게 정도로 나옵니다. 물론 컬러 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가 똑같더라도 같은 사이즈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JPG로 저장하면 그러면 왜안 되고 PSD로 꼭 해야 되냐, 먼저 원본은. JPG는 말 그대로 압축된다고 그랬죠. 그럼 압축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알고 계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압축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10메가가 1메가로 된다 그러면 컬러의 수를 다 똑같이 압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압축하는 방법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약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만 개를 전부 다 빨간 계열이 10만 개가 있다면 10만 개가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빨간 계열 중에서도 덜 빨갛고 더 빨갛고 이게 있겠죠. 그 개조에 따라서 아, 얘는 이러한 색깔이 한 200개가 있구나. 그래서 숫자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저장을 하는 것을 하나만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로 저장한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빨간 계열 하나가 빨간색을 다 표현해 주는데 거기에 숫자로 200개가 있다면 200개가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노란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보다 조금 덜 노란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개조에 따라서 그 컬러에 똑같은 컬러를 숫자로 저장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색상이 있어요. 중간 개조가. 그것이 손실이 된다. 그래서 JPG로 저장하게 되면 손실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SD로 저장해라. 그래서 PSD는 원래 가지고 있는 컬러, 모든 것을 그대로 저장해주기 때문에 용량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JPG는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고요. 압축도, 맥시멈이 있고, 미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일 큰 숫자, 맥시멈 12로 저장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용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은 또더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것이 Save for Web로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파일에 보시면 지금 혹시 CC 그 정식 버전 아니신 분들은 2014 이전은 전부 다 Save for Web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Export CC에서도 2015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익스포트에 쭉 내려가시면 Save for Web이라고 있습니다. 얘로 저장을 하시면 아주 잘, 그 사이즈에 잘 보는 데는 이상이 없고 압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줄어드니까 얼마든지 인터내셔널 공간에 많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 for Web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